손님 감사합니다. 네.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약 만료 전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을 영업 종료를 드렸습니다. 영업 종료를 한 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욕상실과 함께 큰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것처럼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?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앞섭니다. 지성님, 바로 가르치겠습니다.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법 강의 얼마나 들었어요? 듣기로는 조금 작성했는데, 아, 편하게 말해도 돼요. 듣다가 말다가 했죠? 예, 알았어. 이 사람한테 찾아온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하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. 내 장사 잘 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? 공부해라. 법문 들어라.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법문 들으라 했는데 법문을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내가 장사하던 것도 잘 되고 주위에 일들이 풀리고 막 이러는데 법문 열심히 들으라 했는데 법문 열심히 안 들어요. 듣다가 치아뿌리고 그럼 잘 안 돼요. 왜? 내한테 인연법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는 일이 잘 돼요. 우리가 하무식 어려울 때는 산을 타기도 했어요. 산을 열심히 타니까 하는 일이 풀리고 내가 몸이 어려운 게 나서요. 이게 내가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자전거를 만났어. 누가 친구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니까 그 몸이 낫네. 내가 깝깝하던 게 풀리네. 이제부터 네 하는 일이 잘 돼. 근데 오늘날 지금 깝깝하고 힘든데 정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을 만났네. 스승님 말을 잘 들어야 잘 풀릴 것 같아요? 안 듣는데 잘 풀릴 것 같아요? 답은 잘하니. 난 두 가지 안 시켜요. 지금부터 법문 열심히 들어. 딱 하나만 시켜요. 그럼 돈 버는 거하고 법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? 왜 니한테 지금 어떤 환경을 안 주느냐 하면 너한테 맨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. 근데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. 야야, 우리 성불이 뭐냐면 니 앞에 주는 사람이에요. 니가 재주가 좋으면 니 앞에 사람을 오게 해주는 거예요. 재주를 부리면. 그럼 우리가 잘생겼잖아요.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을 준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을 줬는데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네 삶이 좋아지고 내가 사는데 빛이 나요. 근데 사람을 줬는데 사람을 바르게 못 대하면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네가 어려워져요. 왜? 니한테 줄 건 다 줬는데 니가 바르게 못 써잖아. 그럼 니가 어려워져요. 요래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.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데 니 어려움이 온다? 절대로 거는 법칙은 0.1mm도 없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니까 공부하며 배워라. 그걸 지금 알게끔 해주는 가르침을 정법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. 들어라. 일단 듣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줄 알 때 그럴 때 가게도 열어라. 가게를 열면 누가 와요? 사람이 인연으로 와요. 가게를 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가게를 여니까 사람이 옵니다.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어떻게 되냐? 이 사람들이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. 또 여기에서 바르게 대하면 이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면 나중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요. 그러면 장사는 네가 해먹으려고 하든 안 해먹으려고 하든 장사는 저절로 잘 돼.
근데 이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? 실실 하나씩 떨어지다 나중에 사람이 더럽게 안 오니? 안 오는 만큼 영업이 안 돼요. 영적인 영업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잘 풀어야 돼요. 영업은 우리가 네가 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게 영업이에요. 아,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확장될지 몰라서 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온 것이 신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업이 있어서 이 지금 인간으로 오는 겁니다. 인간으로 왜? 인간으로서의 너희들을 진화시키고 성장시켜갖고 이제부터 업을 갖게 하려고. 업을 갚아야지 천상을 가면 네가 가벼워져갖고 가야지 그 신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인자는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. 이게 홍의 인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우리 국민들 30%는 두 번 다시 인간 육신을 받다가 윤회해서 이 땅에 못 와. 인간으로 올 수가 없어. 네가 오고 싶어도 못 와. 이 지금 100년 안팎에 네가 갖춰갖고 네 업을 다 소멸을 하고 가야 두 번 다시 업을 소멸할 길이 없어.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나면 천상으로 가면 두 번 다시 이 지구에 오지 않고 지구에 오지 않고 내 육신을 받아갖고 이 지구에 안 오고 지구에 안 오면 다른 행성에 갑니까? 다른 행성에도 못 오고 우리 은하 자체 안에 못 들어와. 네 우주로 우주 그리 우리 우주가 어디냐면 지금 누가 목성 가고 저건 우주 아니에요. 이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구조물이에요. 아 이걸 또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냐. 요거는 지금 목성 뭐 토성 뭐 전부 다 해도 그 밖에 있는 이게 있어도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예요. 우리 같은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 같은 지구보다 수억 배가 큰 이런 행성도 있는데 이것이 수조개가 있어요.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저 태양 같은 게 수천만 개가 있어. 우리 태양 같은 질량이. 이게 지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지구에 못 온다 하니까 그럼 저쪽에 가면 되지. 없어. 이게 전부 다 그쪽을 우리가 전부 다 왕래하면서 진화하고 왕래하면서 처음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두 분 다시 못 가요. 못 가고 어디로 가냐? 우리 은하를 벗어난 우주로 가요. 우주. 글로 가서 신들로서 활동을 합니다. 그렇게 여기 벗어나는 해탈이 해탈 요거로 1차 해탈이라 그래. 인간으로 못 온다 이제 신으로 가서 신으로 활동을 해서 원시 반본할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활동한다.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고생 끝. 행복 시작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잘 써야 된다. 왜? 마지막 일생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해갖고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남은 시간을 불살아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떠나는 것이다. 요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홍의 인간들 교육이 너무 없었어.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주 뭐 이 장소 안 된다 근데 선생님 저런 말만 한다. 내한테 오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영업이 안 될 것이고 내한테 오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은 영업이 잘 될 것이고 영업이 잘 되면 돈은 벌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벌릴 것이고 그거로 경비를 써가면서 더 크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큰 경제가 들어와요.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은 네한테 에너지를 더 주러 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.
사람이 에너지를 갖다 주는 것이 사람한테 싣고 내한테 보내는 에너지다. 응? 그러니까 영업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전부 다 빌면서 영업 되게 해주십시오. 해주십시오. 부처님 되게 해주십시오. 그 갈 때가 있었어요. 그게 끝난 게 2012년 12월 21일 날 짜로 끝납니다. 빌었고 매달리고 귀복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돌아온 것이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라고 한다. 내 앞에 준 사람들과 너희들이 경영을 잘해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지 인자는 빌어서 절대로 그 복을 주지 않는다. 네 앞에 복 주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준다. 이 사람을 바르게 잘 대하면 네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것이다. 이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줄 모르면 네한테 필요한 게 안 돌아온다. 딱 목구멍에 딱 그 품질할 만큼만 들어와. 욕심내지 마라. 절대로 욕심내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니. 이게 정법시대고 앞으로 우리 실력이 큰 실력이라도 내 앞에 오는 사람한테 행동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다.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. 안 해도 돼. 그럼 고생 좀 더 하면 되고. 열심히 공부를 해. 정확하게 인연들이 올 테니까 공부한 만큼 내가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면 다 이루어집니다. 예.